아트딜라이트가 경희단길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물인데 분명히 동물 같은 그 이중성 같은 게 저한테는 관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픔이나 아니면 또 상반적으로 또 너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을 동시에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딜라이트의 최은주입니다. 이 공간을 오픈하게 된 이유는요. 작가와 대중이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또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공유하고자 지원하고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이세연 김지원 작가님이신데요. 제가 공간을 열면 꼭 이 분들과 함께 전시를 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제가 마누라미를 하는 이유라고 그럴까 그런 거는 이게 꽃이 그냥 일반적인 꽃으로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중의적이고 다의적으로 읽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식물인데 분명히 동물 같은 그 이중성 같은 게 저한테는 관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꽃 그림이지만 꽃 그림 속에 독사 한 마리 같은 게 독사 한 마리가 좀 안에 숨어 있었으면 이게 그냥 어떤 상징 같은 거일 텐데 그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하여튼 다양하게 좀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제 작업. 우리 산수가 이렇게 꼴라주 된 우리나라의 산수가 그리고 지금 이게 약간 이렇게 동양화처럼 모습은 동양화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한국의 어떤 풍경들이 꼴라주 된 것처럼 보여서 그런 적들이 상당히 많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실제 풍경들을 마치 야간 추식을 본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풍경의 어떤 기억들 중에서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픔이나 아니면 또 상반적으로 또 너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걸 동시에 표현한 작품으로 맨드라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명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져 있는 약간의 어떤 죽음 같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작업인데